인물은 골판지, 에이포용지, 우유팩, 가위, 칼, 나무젓가락, 자, 볼펜, 박스테이프, 그리고 글루건. 우유팩 900ml라고 읽어요. 900ml가 필요해요. 그리고 A4용지 가로로 19.6cm예요. 세로가 7cm이기 때문에 이 크기를 A4용지에 그대로 그릴 거예요. 자, 7cm 해주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cm를 그려주세요. 시간은 중요해요. 서둘러서 해주세요. 자, 이쪽도 7cm. 친구들도 따라 해보세요. 자, 수평으로 세로가 19.6 6cm예요. 19.6이 어디죠? 점찍 잘 맞춰갖고 6. 자, 여기 닫아야죠. 7cm. 이걸 돌려갖고 하세요. 자, 7cm. 7cm가 맞는가 보세요. 네, 이제 자를 거예요. 이 선을 잘라주세요. 우선 모자 모양 먼저 만들죠. 자동차 모양을 우선 만드세요. 한번 스케치 해보세요. 친구들도 자동차 옆모습이에요. 모자 모양을 먼저 만들고, 틀려도 괜찮아요. 과감하게 그리세요. 자기만의 디자인을 만드세요. 자기가 원하는 자동차를 만들어도 돼요. 언니처럼 이렇게 모자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앞범퍼가 조금 더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한이 정도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선을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사선 만들어 주세요. 이쪽도 뒤 여기 앞범퍼 부분에 사선 이 정도가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요. 네. 그러면 지금 언니가 이렇게 그렸어요. 위에 사선이 조금 더 있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자를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를 거예요. 잘라주세요. 면부터 자르세요. 언니처럼 어려주세요. 쓱싹쓱싹. 언니처럼 종이를 돌려가면서 해야 돼요. 손이 가위 앞에 있으면 안 돼요. 가위도 손을 다치게 할 수도 있어요. 앞에 있다가 싹둑 잘릴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자, 예, 옆모습이죠. 자동차 옆모습이에요. 이걸 우유팩에 그릴 거예요. 자, 여기 앞과 뒤쪽을 그릴 거예요. 자, 앞쪽은 이렇게 그릴 거예요. 여기가 앞범퍼죠. 뒤에도 앞범퍼가 여기가 나와야 되죠. 앞범퍼가. 어? 그러려면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그대로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이렇게 가버리면 안 돼요. 그럼 뒤하고 앞이 나와버려요. 다시 앞범퍼 여기예요. 그러면 이게 그대로 가갖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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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그릴 거예요, 되고. 잘 맞춰주세요.
엄마하고 같이 하세요. 쓱싹쓱싹. 쓱싹쓱싹. 자, 뒤집어 갖고. 자자자, 갑니다. 이게 이렇게 돼야지 앞범퍼가 나오죠? 이게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 안 돼요. 자, 여기도 그릴 거예요. 똑같이. 여기 잘 맞춰주세요. 끝을. 안 그러면 조금씩 틀려요. 나봐. 기준점이 어디냐? 이쪽으로 했니? 자, 그려보자. 쓱싹, 쓱싹. 쓱싹, 쓱싹. 맞죠? 봐. 이 부분이요. 자, 이 부분과 안 맞았어요. 맞은데요? 맞았어요. 그럼 말고. 조금 맞았는데. 자, 살짝 보이죠? 자, 2점이에요. 2점이에요. 위쪽 지붕이죠, 이게. 여기도? 여기가 안 그렸어요. 안 그려졌네. 안 그려졌으면 다시 대고 그리세요. 이쪽을 기준점으로 잡았어요. 여기 살짝. 자, 그려주세요. 다시 그려주세요. 이쪽이 지붕이에요. 이 지붕하고 지붕은 안 자를 거예요. 여기 보이나요? 여기 지붕과 지붕을 연결할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없어질 거예요, 지금. 이 부분 없어지고, 이 부분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그대로 놔둘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 뒷범퍼가 있어야 되죠? 뒷범퍼 부분도 그대로 놔둘 거예요. 기준점이 한이 정도로 합시다. 자, 이게 엄지예요. 이게 검지예요. 엄지를 볼펜에 놓고, 검지를 이걸 쓱, 우유팩에 스치고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자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언니가 해볼까? 한번? 언니가 안 하겠다는데. 자, 여기 연결하세요. 이 선과 연결해 주세요. 자를 가지고 깨끗이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깔끔하게 나와요. 연결했죠? 자, 여기는 적기선을 아주 조금 넣을 거예요. 적기선은 뭐예요? 여기는 변이에요. 수학에서 보면 변. 이게 꼭지점이에요. 꼭지점에서 잘라줘야 돼요. 그래야지 꺾여져요. 자, 여기도 아주 조금 넣을 거예요. 적기선. 왜 적기선을 조금 넣냐면요. 나중에 이게 창문이 될 거예요. 창문 쪽이. 이게 여기를 자르면 여기가 창문이 되겠는데 창문이 이게 적기선이 많으면 되게 지저분해지더라고요. 그것까지 잘라야 되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적기선을 조금 주는 게 좋아요. 최대한 조금. 예, 적기선이고 여기는 자르는 선이 될 거예요. 우유팩을 지저분하게 진하게 해놓으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표시만 좀 할게요. 진하게. 자, 여기도 적기선이에요. 꼭지점 보이나요? 꼭지점 적기선 이 꼭지점이죠. 이렇게 연결할 거예요.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오이 팩이 펴서 여기도 자기선 만들 거예요. 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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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을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자로 해도 되고 그냥 해도 돼요. 원처럼 그냥 해도 돼요. 여기도 하세요. 여기 점 연결하려고 그랬죠. 자, 뒤집어서 똑같이 꼭지점 꺾어지는 부분이죠. 이 점, 점 여기를 연결하고 기울기대로 연결하면 돼요. 여기 꼭지점 여기도 이 점과 이 점과 여기를 이렇게 이고 여기를 이고 또 여기도 이 점과 이 점을 이을 거예요. 이어 보세요. 적기선 만들어요. 지금 삐딱삐딱 해도 돼요. 여기도 자 이쪽도 적기선을 만들어 봅시다. 이건 변이라 그랬죠. 꼭지점 이 기울기대로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 주면 돼요. 여기 짧은 부분 여기도 한 이 정도에서 이렇게 연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탕 뒤집어서 됐죠? 된 것 같아요. 여기도 됐고. 네. 이제 칼등으로 자극을 내줄 건데요. 이거는 칼날이에요. 보이나요? 이 선이 두 개죠. 잘려지는 부분이고 이건 칼등이에요. 등은 왜 사용하냐면 제가 이 기울기도로 어떤 선을 그었어요. 이렇게 그었어요. 이 선대로 그대로 따라 그리는 거예요. 따라 그려요. 이 칼등으로. 그러면 자 어떻게 되나요? 이 접기선대로 그대로 깨끗하게 돼요. 깨끗하게 접히죠. 근데 제가 칼날로 여기를 잘랐다. 이게 칼날이죠, 칼날. 제가 여기를 자른다고 생각해요. 자르고 싶어요, 여기를. 지금 이게 책상이기 때문에 흉터가 나기 때문에 자를 대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를 자르고 싶어요. 이렇게 잘라요. 그러면 깔끔하게 잘라져요, 이렇게. 그렇죠? 접을 때는 그러니까 칼등으로 자극을 내주면 깨끗하게 접고. 지금 칼등으로 자국을 내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형태가 되는 부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똑같이 칼등으로 자국 내줄 거예요. 따라 해보세요. 자, 칼등으로 자국 낼 부분. 여기, 여기, 여기.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아니면. 어떻게 형태로. 하는지 보여주세요. 기울기대로 그대로 이렇게 따라 그리면 돼요. 이렇게 선대로 이렇게 이렇게 보이나요? 이게 자 해보자. 이렇게 이렇게 전기선 말고 이 안쪽 선 있죠? 이 안쪽 선을 다 칼등으로 자국 내는 거예요. 자 여기. 자, 기울기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놓는 게 자기한테는 편해요. 그렇죠. 쓸때 기울기들, 몸이 움직이지 말고 우유팩을 움직이게 하세요. 안 보인다. 그렇죠. 우유팩을 돌려가면서 자기가 편하게. 거기는 안 해도 돼요. 거기는 접혀 있잖아요. 이렇게. 이 자체가 접혀 있어요. 접기선이.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과 이 부분을 할 거예요. 힘을 너무 주지 마세요. 잘라질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은 힘을 주면. 살짝만 두꺼워서 해도 안 돼요. 잘려요. 잘라져요. 안 잘려요. 너덜너덜해져요. 뒤집어서 여기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할 거예요. 안쪽 선할 거예요. 우유팩을 움직이세요.
자기 몸을 움직여갖고 그 팔통으로 적응되면 안 돼요. 여기 물기 있는데요? 네, 방금 먹고 나서 시작하기 때문에 안 말랐어요 아직.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잘 따라왔나요? 자, 여기도 지붕이죠, 여기. 이게 앞범퍼예요. 뒤에 2선, 2선도 칼등으로 작업을 낼 거예요. 거기는 자르는 선. 자, 아니요. 칼등으로 여기도 작업해 주세요. 자, 다 됐어요. 이제 자르는 선을 할 거예요. 이 부분은 없어져야 된다 그랬죠, 이 부분.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자를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자를 거예요. 그리고 이 바깥선 있죠? 아까 그렸던 적기선. 바깥선을 따라 자를 거예요.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를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렇게 자를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꼭지점이 있는 데는 무조건 잘라야 돼요. 그래야지 꺾어져요. 깨끗하게 돼요.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자르고. 여긴 좀 이렇게 벌어지게 잘라야 돼요. 잘라봅시다. 우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먼저 자르세요, 가위로. 칼로 잘라도 되나요? 위험해요. 가위를 집어넣을 수 있으면 가위로 하세요. 가위를 깊이 해갖고. 칼이 편한데. 칼은 이게 조절이 안 되면 그냥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잘라지기도 해요. 그리고 위험해요. 힘 조절이 안 돼갖고. 자, 여기 먼저 자르세요, 이 선. 이렇게 편한 대로 이렇게 해갖고 잘라도 잘 봐요. 선을 잘 보고 안 그러면 너덜너덜하죠. 이 선이 지금 깨끗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거 대고 그대로 여기다가 대고 이렇게 연결하는데 지저분해져요. 기준점을 잡으세요. 이 선이다 그러면 이선 그대로 잘 보고 자르세요. 가위를 깊이 넣으세요. 깊이 깊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르는 거예요. 자, 뒤도 똑같이 해야 되죠. 뒤집어서. 그리고 여기를 이 선대로 잘라주세요. 이 외곽선 다 잘라주세요. 여기 자를 때는 여기를 그냥 탁 크게 자르세요. 우선. 가위를 이렇게 넣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가위를 깊이 넣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자르고 가위를 깊이 넣고 힘못 자르고. 나요. 얘도 손이 앞에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해요? 자. 아니, 영상 보여야 돼.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좋죠. 이렇게 잡고. 돌려요. 옳지. 가위를 깊이. 아, 가위를 깊이 넣어야죠. 이렇게. 깊이 아, 못 가위 못 넣어요. 넣네.
여기만 그것도 넣고, 몰라요? 과일을 작은 걸로 해야 되겠다, 여기는. 깊이 넣으려니까. 자, 여기도 잘라주세요, 여기. 이렇게 잘라주세요. 돌려서 우유팩을 돌려요. 자기 몸에 오잉. 맞게 에? 편하게. 완전. 자, 깊이 넣어. 과일 깊이 넣어서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적기선이 되죠, 이게. 이렇게 접어져요. 자, 이거 원하는 대로 여기 봐봐요. 이렇게 접죠. 적기선이 깔끔하게 접혀져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도 해주세요. 이 정도 염산이 나오게. 더 올려. 깊이 잘라버리세요. 대략 그냥 잘라버리고. 슥싹슥싹 잘 따라하세요. 과일을 빼세요. 이쪽에서 넣는 게 좋아요. 접고 이걸 이쪽으로. 슥싹슥싹 조심히 하고. 잘했어요. 네, 적기선이에요. 이렇게 접혀져요. 여기는 붙일 부분이에요. 적기선은 나중에 글루건으로 붙여야 돼요. 이렇게 붙여갈 거예요. 이제 이거 반대쪽도 반대쪽도. 해봅시다. 네, 여기는 과일을 넣을 수가 없죠. 과일을 넣을 수 없는 데는 칼로 해야 돼요. 칼로 기역 여기서 시작해갖고. 이 부분에서 시작해갖고 이 부분까지 기역 반대 기역자 모양으로 잘라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꼭 잡아주세요. 눌러야죠. 아예 누르면 안 돼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칼은 안 보여. 여러 번, 아, 여기 여러 번 해보아요. 그렇지. 아, 그러면 다쳐. 그러다가 다쳐. 슥싹슥싹 하는 거예요. 이거 슥 하면 손 이렇게 가요. 슥싹슥싹. 빠졌어요. 껍질하다. 이게 우유팩이 방금 마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심히 다뤄야 돼요. 방금 먹었는데 우유팩이라서. 괜찮은데. 자, 나도 할래. 여기도 자국을 먼저 낸 다음에 여러 번. 슥싹슥싹. 자,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도. 자, 이렇게 니은자 모양 반대. 여기까지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형태가 여기니까 그건 적혀서 봐요. 그러다가 다쳐. 어머,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를 이 기준점이 여기 있다 그러면 여러 번 칼질을 해주세요. 여러 번. 그리고 칼이 들어가죠. 들어가면 이걸 세워서 슥싹슥싹 슥 해보세요. 여기 천천히. 자, 해보세요. 보고 슥싹슥싹 해야죠. 그 선에 그대로 해야 되니까. 보려면 이렇게 돼야 되죠. 자기가 보려면. 오, 잘했어요. 잘하고 있네. 너무 잘했어요. 자, 여기를 칼로 우선 여러 번 해주세요. 아니. 여기를 이렇게 연필같이 잡아야지. 이 연필같이 안 잡으면 이게 쓱 가요. 연필같이 잡아갖고 천천히.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린. 자, 해보세요. 슥싹, 슥싹. 천천히 보면서 그 선. 받치면 안 되죠? 우리는 소중하니까. 자, 여기 됐죠? 여기 적기선, 여기 이렇게 자를 거예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우선 여기부터 하죠. 우선 이렇게 가위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가위로 하는 게 좋아요. 칼로 하다가 다쳐요. 이렇게 잘라주세요. 잘라보세요. 자, 가위 깊이. 깊이 못 놔요. 그러면 작은 가위 줄까요? 아니요. 이쪽으로도 깊이. 못 놔요. 가위 안 들어요? 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가위를 안 빼야죠. 돼요. 가위를 빼야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가위를 이쪽으로 밖으로 빼. 그러거나 아니면 돌려갖고 안 돼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보여요. 우린 할수 있어요. 자, 여기 여기를 안 자르니까 이게 안 꺾이죠. 이 꼭지점을 안 자르면 안 꺾여요. 가위로 넣을 수 있는 건 가위로 하세요. 가위 위험해요. 안 들어가요. 가위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위험해. 친구들은 칼쓸때 어머니가 항상 있어야 돼요. 주변에 어른들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다쳐요. 적개선 됐죠? 여기 없어졌죠? 맞은편도 똑같이 해야 돼요. 여기 가위를 넣었고, 우선 잘라주세요. 이 외곽선. 자, 잘라주세요. 이렇게 보이게 더 들어와야 돼요. 화면 속으로 들어오세요. 가위 깊이 슥싹. 그렇게 하면 또 이쪽으로 가위를 넣는 게 좋아요. 가위 깊이 슥싹. 슥싹. 네, 잘했어요. 왜요? 너무 잘했어요. 자, 적기선, 적기선. 자, 여기를 자를 것인지 아니면 여기를 자를 것인지 결정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두꺼워요. 되게 두꺼워요. 이 우유 밑부분이거든요. 우유가 쏟아지면 안 되니까 종이를 여러 겹 됐어요. 그래갖고 여기를 잘라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두꺼운 데는 적기선을 해도 안 접혀져요. 잘안 접히기 때문에 우선 여기를 잘리도록 하죠. 가위로 해야 칼이 되는데. 편해요. 그래? 아니야, 자르기가 힘들어요. 그게 두꺼워서. 가위로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봐도 똘똘거려야 돼. 되지 않나요? 해봐, 한번 해보세요. 응. 언니는 하고 싶대요. 으아. 소리 되게 안 좋네. 이 가위를 어른 도움 받으세요. 이거 힘이 붙여요. 이렇게. 어른이 잘라도 이거 힘들어요.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이 부분. 그러면 이게 적기선이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접기선 부분을 표시해 줍시다. 이 부분 있죠. 두꺼운 부분. 이 부분은 겹을, 종이 겹을 좀 없애버리는 게 좋아요. 너무 두꺼우니까 적기선이 안 되잖아요. 네, 이 부분을 조심하세요. 얘를 떼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 부분. 너무 두꺼우니까. 또, 이 부분도 이렇게 하고, 떼주세요. 네, 잘라주세요. 여기도 잘라주세요. 그러면 얘가 어때요? 잘 접혀지겠죠? 자, 이제 뭐 하냐면
변이, 여기 변이라 그랬죠? 변이죠.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재야 돼요. 재지 않으려면 이걸, 예. 자, 볼펜 잡으세요. 볼펜 잡으세요. 여기를, 이렇게. 우선, 여기 2점이죠, 2점, 2점. 2점을 여기에다 표시할 거예요. 여기. 표시해 주세요. 표시할래? 아니면 이거 접을 거예요. 네, 잘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2점. 아, 잠깐만요. 기준점 잡아줄게요. 여기 꺾인 꼭지점. 자, 표시해 주세요. 이게 좀 틀리면 사선이 돼갖고, 이게 안 틀렸죠, 지금. 이 선이죠, 지금이. 그러면 한이 정도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응? 여기, 나중에 하죠. 자, 여기도 꼭지점, 이 꼭지점 여기 표시할 거예요. 표시하고 나서 다 하고 나서 할 거예요. 한 사람은 잡아주고, 한 사람은 그려주고. 안 그러면 나는 혼잔데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재세요. 재보면, 이걸 자로, 재보면, 기울기를 재보면, 4cm가 약간 안 돼요. 3.9cm가 돼요. 그럼 여기서 시작해갖고, 여기 3.9를 딱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3.9를, 아, 3.9가 여기구나. 그리고 이렇게 표시를 해갖고, 여기를 싹 칼등으로 자국을 내주면 깨끗하게 접히겠죠. 자, 여기 한번 그려봅시다. 혼자 할 때는 그렇게 하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재세요. 가위로. 여기는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여기 딱 맞다. 그쵸? 그쵸? 그러면 여기는 이 선이 적기선인데 이 선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러면 여기만 해주면 되겠네.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은 이렇게. 자, 자, 그려주세요. 잘 맞춰지죠? 자, 그려주세요. 표시를 딱 해오고, 여기도, 자, 여기를, 잠깐만요. 표시해 줄게요. 꼭지점을. 됐어요. 이제 연결할게요. 방금 표시했던데, 이 부분이죠. 이 부분과 이 부분 연결하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연결할 거예요. 이거는 어때요? 여기다가 손을 대고 칼등으로 이렇게 자국을 내주면 여기 우유팩 빈 우유팩 같은 거 여기다 대고 그대로 하면 돼요. 그대로 이렇게 우유팩을 여기다 넣어갖고 이렇게 그려도 돼요. 여기는 들어가지를 않으니까. 우유팩이 조금 작은 것이 있으면 좋은데 이거를 해볼까요? 같이 치면 안 되니까 이게 너무 작네. 할수 없이 여기는 손등으로 자국을 내줘야 되겠다. 나 이렇게 해놓고 아 여기 자국 냈어. 여기 자국 냈어요. 여기만 되면 될것 같아요. 되고 자 됩시다. 손으로 안 해요? 여기 딱 이렇게 하고. 우유팩을 밑에다 대세요. 아, 아니에요. 이 선이에요. 이 선. 천천히, 천천히. 그선 깨끗이 나오게. 선을 따라 그대로 그리세요. 선을 안 그었네. 네. 그러면 안 보여줘야 되는데. 자, 이 선을 그어주세요. 진하게 선. 선을 그어주세요. 그래야지 보는 사람이 보죠. 자, 또 여기도 선을 그어주세요. 이선 그대로 칼등으로 자국 낼 거예요. 한 번,
그냥 따라 그리면 돼요. 잘 잔은 대화하면은 움직여요. 더 편하잖아요, 그래도. 움직여요, 더 작아. 편해요. 편하긴 하는데 움직이면 안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갖고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 됐어요. 이 부분은 자를 거예요. 잘라도 돼요. 그리고 집어넣으면. 이 부분은 집어넣고 적기선을 만들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럼 깔끔하게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또 표시할 거예요. 자, 표시해 주세요. 볼펜 잡고 이 선이에요. 네, 잘했어요. 자, 여기도 꼭지점이 어딘지 모르겠죠? 여기예요. 자, 여기도 그려주세요. 천천히, 천천히. 뭐든지 천천히 해야 돼요. 천천히 하는 게 빠른 길이에요. 자, 여기도 볼펜으로 우선 자대고 그리세요. 이어주세요. 점과 점을 잘 봐갖고 뒤 선이에요. 앞에 선이에요. 앞에 선일까? 네. 좀 틀린 것 같은데, 형태가. 더 길게 한 거예요. 좀 틀린 것 같아요, 지금, 형태가. 여기가 넓고 여기가 좁잖아요. 뒷선이라니까요. 뒷선 다시 연결해 주세요. 이 잘못 그리면 꼭 이렇게 돼요. 칼등으로 자극내 주세요. 그 선대로. 잘했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적기선을 그냥 아무 한 0.5 정도 자를 대고 그리세요. 자를 대고 그리세요. 0.5. 그냥 대충 그려도 돼요. 적기선이니까. 반듯하게만 그리세요. 보기 좋게. 여기 적기선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자를 거예요.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을 자르야 돼요. 자르세요. 가위로 잘라주세요. 영상 안 나오겠다. 됐죠? 제가 여기 어떻게 했냐면 여기를 그렸죠. 여기를 그려갖고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했어요. 이 점이 여기네. 이 선. 여기는 밑에 선이네. 여기가 아니라 여기. 밑에 선이네. 이게 잘못 그릴 수도 있어요. 이게 칼등으로 자극을 위를 냈는데 지금 아래를 내야 될것 같아요. 자, 이게 틀려버리면 안 되니까 모양새가 안 이뻐요. 자동차 모양이. 자, 천천히. 이렇게 칼등으로 자극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칼등으로 자극낸 부분이 접히죠? 이렇게 접혀요. 그리고 이렇게 꺾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잘라야 되겠죠? 이게, 이렇게. 자르는 부분이에요. 잘라주세요, 여기. 쓱싹쓱싹. 잘했어요. 좀 삐딱하게 잘랐는데요. 자,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 상태를 만들 거예요. 이 상태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이렇게 글루건으로. 자, 글루건은 진짜 어른들이 있어야 돼요. 글루건은 이거 뜨거워요. 글루건은 글루가 풀이라는 뜻이에요. 이 풀이 고체예요. 지금 이게 끼어있는 게 고체거든요. 이게 지금 단단히 물고 있어요. 이게 글루인데 여기를 끼워주는 거예요. 이 안에. 글루는 풀이고 거는 총이라는 뜻이에요. 풀총이에요. 풀총. 근데 이쇠 부분이 지금 제가 코드를 안 꼽았는데 코드가 있죠. 코드가 있는데 전기를 꽂으면 어떻게 돼요? 뜨겁겠죠. 열을 가하면 얘가 액체가 되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엄청 뜨거워요, 이 부분이. 이 액체 있죠? 액체가 흘려갖고 지금 고체가 됐거든요. 딱딱한 고체가 됐어요. 이 부분은 잡으면 안 돼요. 방아쇠하고, 이 방아쇠하고, 흰색 방아쇠하고, 이 손잡이. 그것만 잡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하니까 이런 바구니 하나 항상 놓고 하세요. 왜냐하면 계속 흐르거든요. 이게 녹으면서 작업을 하고 있으면 녹아갖고 계속 흘려나갖고 이렇게 고체가 됐어요. 지금 딱딱하게. 이렇게 막 삐져나와요. 글루건이 막. 이런 바구니를 하나 놓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자, 이제 글루건을 쓸 거예요. 앞범퍼. 이걸 이렇게 놓고 여기를 쓸 거예요, 먼저. 그러고 여기를 먼저 붙이고, 그 다음 차례대로 붙일 거예요. 여기부터 붙이는 게 낫겠다. 여기가 적기선이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를 먼저 이렇게 붙이고 적기선이 있으니까 이걸로 이렇게 막으면 되죠. 그렇죠? 네. 자, 여기를 먼저 붙입시다. 글루건은 조심해야 돼요. 얘를 잡고 여기를 먼저 잡고 우유팩을 먼저 잡으세요. 그 다음에 글루건을 써세요. 앞에 손이 있으면 안 돼요. 글루건도 앞으로 좀 가요 하면. 됐어요. 쏘세요. 쏘세요. 천천히, 천천히. 너무 많이 하면 삐져나와요. 삐직삐직 나와요. 됐어요. 후, 웃어요. 됐어요. 이제 여기 맞추세요. 이쪽으로는 맞출 테니까 왼쪽으로 맞추세요. 꾹 눌러주세요.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안을, 손을, 이 엄지, 검지죠. 검지 손을 여기 넣어갖고, 이렇게. 맞춰주세요. 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꾹. 자, 됐어요. 자, 여기도 살짝 이렇게 붙여주는 게 좋겠죠. 떠버리니까. 이렇게. 자, 여기. 글루건을 먼저 잡지 마세요. 자기가 어디를 쏠 건가 먼저 생각하고, 이걸. 이렇게 우선 해놓고, 안전하게. 우리는 소중하니까 다치면 안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살짝, 이 부분을 살짝, 잡고, 우유팩을 잡고, 먼저 잡고, 아니죠. 이렇게 눕혀놓고 하는 게 좋죠. 이렇게 손안 사선으로. 보여요. 아니, 여기를 써라고요. 그래서 사선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살짝 붙이세요. 후! 후! 됐다. 여기를 살짝. 이렇게. 하나, 잡고 있으세요. 안에서 손을 이렇게 하고, 뜨거워. 이렇게. 안 뜨거워요, 이제. 네,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어요. 붙어졌어요. 그래야지 이게 이렇게 깔끔하게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또 잡으세요. 잡고, 우유팩을 먼저 잡고, 여기를. 아니요, 거기부터 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써요. 써세요.
그냥 가요. 금방 말라요, 이건. 금방 굳어버려갖고, 이게. 이제, 빨리 해줘야 돼요. 속전속결.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말랐어요. 안 만져도, 말랐어. 글루건. 나 만져도 그렇게 안 뜨거워요. 이 안에서 손을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떼어보세요, 이제. 떼어보세요. 그냥 떼요, 이렇게. 안 뜨거워요. 자, 여기도 이렇게 해놓고 잡고 써세요. 우리 시간은 소중해요. 자, 사선으로. 여기. 네. 자, 여기도 붙이고. 잘 맞춰갖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있어야 돼요. 양쪽을. 됐어요. 붙어졌어요. 여기 봐요. 이제 마지막. 자, 여기도 이렇게 잡고, 먼저 잡고, 자기가 잡고 안전하게, 안전하다 싶으면 딱 하는 거예요. 서둘러야 되겠다. 여기까지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해야 되니까. 아. 응? 서둘러야 되겠네. 금방 굳어요. 어머머머. 이게 뭐니? 젖어 왔어. 나도 끼워줘. 그런 거 같이. 자, 네. 잘 맞추세요. 후, 한번 그래서. 불면 좋은데.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기 푹 튀어나왔네. 여기 이제 떼도 돼요. 나머지 지저분한데 떼버리세요. 됐어요. 완성됐어요. 이쪽은 앞부분은 앞범퍼 완성이죠. 됐죠? 이제 뒤에 붙일 거예요. 똑같이 해줍니다. 네, 똑같이요. 맞아요. 이제부터 이름을 부를 거예요. 언니라고 안 하고. 자, 해보세요. 해보세요. 이렇게 잡고, 먼저. 자기가 잡고 안전하다 싶으면 쏘세요. 붙여주세요. 응? 중요한 건 여기 칼등으로 자국 안 냈죠? 응? 이 칼등으로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이 부분을 안 했네. 자, 볼펜 잡으세요. 먼저 해야 돼요. 자, 여기도. 자, 여기 이 부분. 이 부분도 그래, 잘했어요. 뭐 우유팩 빈 우유팩 갖고 와서 여기를 연결을 이렇게 해야 돼요. 우선 연결하세요. 볼펜으로 이렇게 잡고 자기가 잡고 우유팩을 가져올 테니까. 칼등으로 작업을 내고 다 그리면 이걸 대세요. 불편하면 이렇게 들고 빈 우유팩 있으면 대갖고 칼등으로 자국을 내주세요. 약간 삐뚤빼뚤한데. 근데 살짝 그렇네. 이게 넓고 여기가 좁죠. 대단한데. 응. 그러면 기준점을 하나만 이렇게 잡으세요. 이쪽으로 이렇게 잡으세요. 그리고 칼등으로 작업을 내면 돼요. 됐어요. 자,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천천히 하는 게 빠른 길이에요. 천천히 선을 따라 쭉 갈등으로 자극내 주세요. 잘했어요.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살짝만 자극만 내주세요. 너무 힘 준다. 네, 됐어요. 자, 깎아지죠? 이렇게 깎아지죠? 자, 여기 이제 글루건 다시 쏠 거예요. 다시 시작합시다. 잡으세요. 여기, 네, 보여요. 쏘세요. 슛! 안 나와요? 나오네. 슛! 됐어요. 호흡 물세요. 한번 물고. 자,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여기를 잡아요. 여기도 잡고.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기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그러면 글루건, 아니, 이게, 글루건이 손에 안 가요. 푹 튀어나온 글루건이 뜨거워요. 푹, 이렇게 눌러갖고, 떼어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천천히, 이렇게. 슛. 슛, 잘하네요. 자, 붙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어요. 자, 이 부분은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안으로 들어가도 되고, 이 부분을, 봐봐. 이 부분을 이렇게 붙여도 돼요. 아니면 이걸 안으로 집어넣어도 돼요. 근데 안에 집어넣으면 붙어서 안 돼. 여기가 안 이쁘겠죠. 예. 울퉁불퉁하고. 그러니까 여기를 모양을 내주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자르면. 모양새가 더 이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어때요? 이런 식으로 모양을 내주는 게 어때요? 좋아요. 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세요. 왜 보이나요? 자, 여기를 잘라주세요. 바로 이쁘게 하고 싶다 그런 친구들은 자대고 깨끗이 그리세요. 가위를 깊이. 손이 앞에 있으면 안 되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우유팩을 돌려갖고 해야죠. 가위 깊이. 안 잘려져요. 가위 깊이. 두꺼워서 그래. 잘 보세요. 두꺼워서 안 잘려져요. 깊이 안 들어가요. 안 잘려져요. 자, 그리고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하고 글루건을 여기 써야 되겠죠. 여기 잡고 손이 앞에 있으면 안 돼요. 글루건 액체가 떨어져요. 됐어요. 자, 눌러요. 글루건이 푹 나와요. 누르면 많이 쏘면 위험해요. 적당한 양을 써야 돼요. 잘했어요. 네, 이제 떼도 돼요. 그렇죠? 하나도 안 뜨거워요. 됐어요. 이제 뭐 하냐면 창문을 할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보기 싫은 거다 없애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창문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창문을 만들 거예요. 문하고 창문을 만들 거예요. 백미러 만들고, 손잡이 만들고, 바퀴 만들고까지 하면 완성이에요. 자,
이제 시작하게 봅시다. 창문을. 볼펜을 가지고 그려주세요. 창문 그려주세요. 이 기울기가, 이 기울기가 수평이면 수평으로 그려주세요. 그려보세요. 창문 제 마음대로 그려도 되나요? 네, 그래요. 기울기대로 그리는 게 더 깔끔하긴 해요. 모던하고. 자루, 자, 자루. 자루 그리세요. 아니면 점을 그려줄까요? 아니요. 거기를 이렇게. 이쯤.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선 그려보세요. 쭉 그려보세요. 여기 안 그려졌다. 여기 여기까지 그냥 올려오세요. 여기 이 점, 이 점, 이 점을 이렇게 이으세요. 자를 대고 깨끗이. 깔끔한 친구들은 자를 대고 깨끗이 해주면 좋죠. 이렇게. 자, 이렇게 대고 그리세요. 골펜이야. 네, 이거 이걸로 하세요. 우유팩을 돌리세요. 우유팩을 자기 몸에 맞게 자기가 편한 대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세요. 이걸 할 때 자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하면 선이 안 보이잖아요. 이 선이 반듯한 선이.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 수평이 이 사선이 길기 맞게 딱 해야 되는데. 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돼 버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울기를 볼 수 있게 자를 이쪽으로 대는 게 좋아요. 왜 봐봐. 살짝 틀렸죠? 살짝만 이렇게 해 주세요. 그려 주세요. 다시 그려 주세요. 기울기가 맞춰 줘야지 딱한 느낌이 안 들어. 여기도 이렇게 그려 주세요. 가운데. 자, 이 가운데가 어디인 것 같아요? 어림짐작하세요. 그렇지. 네, 그걸 합시다. 자, 쭉 그리세요. 어디까지 할 거예요? 문을 니은자 모양으로 그려주세요. 아, 거기까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어, 근데 너무 밑에 있으면 바퀴. 네, 괜찮아. 바퀴를. 어. 자, 바퀴를. 여기가 바퀴가 가려지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틀 부분은 안 자를 거예요. 이게 똑같이 이런 식으로 작게 틀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서부터 아. 여기까지 틀을 만들어 주세요. 두 개 다 같이 해도 되고. 창문 틀이에요. 그쪽으로 하면 기울기가 안 보이죠. 이 기울기가 보이게끔 그래야지 삐딱하게 그리지 않죠. 네.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선 그릴 때 항상 이렇게 선이 보이게 수평이 딱 보이게. 안 그러면 틀려져요. 기울기가. 자, 여기도 이 선이 딱 보이게 하고 연결하세요. 할 때 여기도 같이 해버리면 빠르겠죠. 여기도 같이 이제. 그쪽으로 하면 기울기가 안 보이죠. 네, 잘했어요. 잡아줄까요? 어떻게? 이 정도? 네. 자, 이쪽도. 뒤쪽도 똑같이 그려야 돼요. 여기도 여기는 선이 엄지 이게 엄지죠. 검지죠. 검지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어? 자를 안 대고 빨리빨리 하려면 자 안 대고 그냥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빨라지죠. 자 되면 일일이 해야 되니까. 자 엄지 검지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있으면
엄지와 검지 될수 있는 데는 그냥 이렇게 밀고 나가세요. 이 검지가 샥 이렇게 밀고 나갈 수 있게 기울기를 잡아갖고 이렇게 그럼 빨라져요. 그렇죠. 한번 해볼래요? 여기도 네가 언제가 한번 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이손 그대로. 응. 삐딱, 삐딱. 다시요. 그렇죠. 조금, 점점 좋아지네. 여기는 손이 좀 삐딱해졌는데 움직이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이걸 한걸 자를 거예요, 창문을. 그리고 박스 테이프로 붙일 거예요. 이 부분과 D는 똑같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할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오, 잘하네. 처음보다는 엄청 좋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도. 잘했어요. 여기가 살짝 처음보다는 엄청 좋아졌어요. 갈목 상대해졌어요. 자, 여기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연결하세요. 연결해주세요. 중간 부분이 이제 어딘가를 문제가 어림잡으세요. 그렇지. 쭉 그려주세요. 그렇고 니은 반대 니은. 그렇지. 잘했어요. 이 점이 한이 정도에서 쭉 이어주세요. 여기도 잘안 돼도 돼요. 이렇게 손이 검지가 갈수 있는데 그러면 그냥 쭉 밀고 가세요. 됐어요. 편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했죠? 틀 했죠? 틀을 이제 만들으세요. 여기도. 여기와 여기 틀을 이렇게. 틀 만들었죠? 자를 대고 해도 되고, 그냥 해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빨리 할게요. 왜냐면 똑같은 부분인데, 여기서 시간을 잡아먹어보면, 시간은 소중하잖아요. 자, 여기도, 여기는 자를 대고 해야 되고, 친구들, 시간도 중요하고, 여기는 안 해도 되겠네. 어? 밑에 부분 안 해도 되었겠다. 여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네.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은 이걸 기준점으로 하세요. 안 해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잘라보겠습니다. 자, 잘라보자. 여기를 자르는 선이 어떻게 되냐면, 이 창문 안쪽만 자르면 돼요. 여기를 할 거예요, 그냥. 아니면 여기를 할 거예요, 기준점. 안쪽을 할 거예요? 그럼 안쪽으로 같이 통일시킵시다. 여기를 자를 거예요, 지금. 다룰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주변에 어른들이 있어요. 보는 데에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치게 돼요. 여기보다 여기가 더 크네.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어림 잡아갖고 그냥 해도 돼요. 자기 마음대로. 그럼 여기를 같이 해야 되겠네. 이게. 자, 이제 해봅시다. 자기가 편한 대로, 자르기 편한 방향으로 종이를 우유팩을 돌려갖고, 여러 번 하세요. 여러 번 하고 밀고 나가요. 쓱싹, 톱질하듯이. 이거 눌러진다. 어휴, 찢어지죠? 찢어져, 이제.
찢어지 이걸 이렇게 눌러버리면 찢어져 버리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얘를 얘가 안 나온다. 안에서 접고 싶은지 안 나오네. 반대쪽 하면 여기 문을 먼저 그러면 여기 봐봐요. 다 틀렸죠? 쓱싹쓱싹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힘을 주면 얘가 우이팩이 약해갖고 이렇게 찢어져요. 이렇게 찢어지고 막 이렇게 너덜너덜해져 버려요. 그럼 보기가 안 좋겠죠. 여기에다 자국을 내주고, 응? 쓱싹쓱싹쓱싹 조심하면서 쓱싹쓱싹. 얘도 상처를 받아요. 자, 여기 문을 먼저 합시다. 저걸 빼야 되니까. 니은자 뭐야? 니은 반대 니은자예요. 잘라주세요. 여러 번 그냥 자국 아니 자르세요. 그리고 칼이 들어가면 쓱싹쓱싹. 자, 이제 이렇게 해갖고 쓱싹쓱싹 해보세요. 가위를 칼을 조금 빼야 되겠네. 응? 그렇지. 안전하게 하는 게 우리한테는 중요해요. 뭐든지. 자, 여기도 여기를 잡고 하세요. 그래야지 이게 안 잘려져요. 약해갖고 눌러지죠. 눌 잠깐만 잘라져 버린다. 여기까지 잘라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면 안 돼. 딱 보고 이렇게 천천히 쓱싹쓱싹 천천히 천천히 빨리 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거. 자, 여기도 니은 여기도 잘라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는 도와줄게. 힘을 너무 가하면 얘도 상처를 입어요. 우이팩도 약하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힘을 빼고 누르는 힘을 약간 줄이세요. 누르지 말고 그냥 살짝 살짝. 됐어요. 잘했어요. 여러분, 여기도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여기 봐봐요.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 자국이 생겨버렸죠. 자기 마음대로 네. 자국이 생기죠. 이걸 자로 깨끗이 그리고 자국을 내주세요. 여기 내려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칼로 자국 내주고 힘 주지 마세요. 힘안 줘도 돼요. 자, 문이 열렸죠. 이렇게 열렸. 자, 여기 잘라 보겠습니다. 여기를 자를 거예요. 여기 이렇게 잡고 여기를 이렇게 잡고 잡아주고 이렇게 자르는 게 좋아요. 이게 이렇게 잡아주고 여러 번힘 주지 말고 여러 번 칼이 들어갔죠? 그럼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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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해보세요. 이렇게 잡고 칼을 그러면 잘리죠. 여기 하려면 이렇게 해야죠. 여기를 잡고. 안 되나? 우선 여기부터 해보세요. 이렇게 여기 잡고 살짝만 잡아줘요. 어떻게 몸이 칼날을 깊이 넣어봐. 깊이 넣으세요. 옳지. 그리고 쓱싹쓱싹 저주로 하세요. 옳지. 잘했어요. 또 여기를 좀 잡아줘야 될것 같은데. 네, 해보세요. 너무 힘주면 종이가 약하기 때문에
옆이 형태가 일그러져 버려요. 자, 여기를 잡으세요. 여기. 귀 안에 있는 거. 이렇게. 이렇게 잡고 이제 잘라주면 돼요. 어떻게 했죠? 처음에 칼이 들어가게 하고. 그렇지. 오, 잘했어요. 자, 됐어요. 자, 여기도 이렇게 자를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자를 거예요. 여기도 자르고. 우선,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똑같으니까, 이 부분을 자르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으니까, 이 부분 잘랐어요. 여기 앞에 부분만 자른 걸 보여주고, 여기는 우리가 할게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영상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하세요. 집중해갖고 여기 여러 겹이 여기는 두껍게 돼 있어요. 여기 봐봐. 밀고 나가다가 다쳐. 이제 들어갔죠. 칼날을 이렇게 빼주세요. 그리고 딱 이렇게 잡고, 쓱싹, 앞뒤, 쓱싹 하면 쉽게 돼요. 자, 해보세요. 여기도. 천천히 하는 게 빠른 길이에요. 그렇게 가지 말라 그랬죠. 쓱싹. 칼이 먼저 집어넣어지게 하고 쓱싹싹 칼을 길게.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이렇게 됐죠. 이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잡고 쓱싹 아주 쉬워요. 이렇게 잡고. 자, 여기를 편한 대로 딱 이렇게 우선 자국을 내죠. 여러 번 이렇게 잘랐었어요. 왜냐면 칼이 들어가야 되니까 칼 들어가게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쓱싹쓱싹. 여기 들어갔네요. 쓱싹쓱싹. 그럼 쉽게 잘릴 수 있어요. 안전하고. 그렇죠. 조절이 가능해요. 아니야, 자르세요. 과일을. 칼로. 그렇지. 잡아 당기거나 그러지 말고. 자. 이제 이 부분은 똑같죠? 이 부분은 우리가 할게요. 이 부분은 똑같아요. 이 부분은 잘라서 우리가 할게요. 그리고 여기를 우선 이걸 스카치 테이프로 붙일 거예요. 여기도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고, 여기도 스카치 테이프로 붙일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가 앞범퍼라 그랬죠. 앞범퍼인데 여기를 잘랐어요, 지금. 그렇죠? 이게 뒷문이 잘라져 버렸어요. 뒷문을 자르는 게 아니라 앞문을 지금 잘라야 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 잘랐어야 됐어. 지금 여기를 했거든요. 앞문을 이게 열었죠. 여기 보니까 여기가 앞이었어요. 이렇게 착각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여기를 먼저 자를게요. 여기 앞문 쪽을 먼저 자르고 보여드릴게요. 그렇지. 자르세요. 이렇게 잡고. 아, 내가 잡게. 우선 자르세요. 천천히. 여러 번 자른 선 만들어주고. 네. 쓱싹. 이렇게 잡아주면, 옆에서 잡아주면 좋겠죠. 여기도 조심하고 여기 잘라줘야 돼. 자, 쓱싹. 천천히. 여기는 이쪽으로. 여기 잘라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히. 누르면 안 돼요. 이게 톱질할 때는 너무 세게 누르면, 칼질할 때 눌러버리면 형태가 쭈글쭈글쭈글해져요. 이게 종이가, 오이팩이 약해요. 아,
됐어요. 됐죠? 여기 칼등 자국 내주세요. 여기 칼등으로 자국 내주세요. 됐어요. 한 번만 내주면 돼요. 이게 됐죠? 지금. 뒷문까지 돼버렸네. 뒷문까지 됐어요. 여기 암은 여기 이제 스카치 테이프로 이걸 붙일 거예요. 제가 여기하고 아우 뒤안 했네. 여기는 이거하고 같죠? 여기를 우리가 뚫을게요. 뚫고 나서 스카치 테이프 붙이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잘랐어요. 여기가 범퍼죠? 여기 앞문. 그 다음에, 이 뒷범퍼. 여기 있죠? 창문, 뒷창문. 그 다음에, 이쪽에. 있죠? 이제 테이프를 붙일 거예요. 여기 창문이 되게. 테이프를 붙일 때, 이게 손톱으로 이렇게 긁어보세요. 박스 테이프예요. 그러면 걸리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걸리죠? 여기를. 이렇게. 어림 잡아. 이 정도. 선이다 그러면 이 정도에서 잘라주세요. 잘라주세요. 아니, 조금 더. 예. 네. 자,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하고 앞뒤로 붙일 거예요. 앞뒤로 붙일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면 되겠죠. 뒤로 접어주면, 샥. 구겨졌다. 구겨져 버렸네. 그럴 수 없다. 구겨져 버렸네. 자, 잘라주세요. 나머지는. 됐어요. 됐죠. 여기가 많이 나왔어요. 많이 지금 여기서부터 됐죠. 한이 정도 해야지 여기가 여유 있게 여기 정도 오겠네. 다음번에는. 이 뒤에 할 때는 여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 잘못된 점을 고쳐갖고 여기 하면 좋겠죠. 여기 해봅시다. 다시 박스 테이프거든요. 이거 박스 테이프인데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문질러 보면 이게 걸리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그리고 어림 잡아. 문이 한이 정도 되겠다 싶으면 잘라주세요. 어림 잡아서 하면 돼요, 이건. 자, 여기 딱 보고 한이 정도 선에서 딱 붙이세요. 이렇게 붙여놓고 이 뒤를 이렇게 밖으로 접는 거예요. 반을 딱 접으세요. 이렇게. 그럼 이쁘게 나오죠? 깨끗하게 됐네요. 네. 자, 가위로 잘라주세요. 자, 여기는 자르기가 힘들죠? 칼로 잘라도 돼요. 여기 보여줘야죠. 오, 잘 잘랐네. 그 다음에, 여기도, 이 뒤, 앞은 똑같죠? 이 앞하고 이거하고 같죠? 여긴 그래갖고 붙여놨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뒷부분 붙일게요. 자, 박스 테이프 이거 어림 잡아. 한이 정도 되겠죠? 다른 건 이제 잘라버리면 되니까. 아니면 깔끔한 친구들은 여기 맞춰갖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cm니까 7cm 맞춰갖고 잘라도 괜찮아요. 근데 그냥 자르죠. 좀 더. 잘라주세요. 여기 한쪽을 기준으로 잡아갖고 한쪽 면을 이렇게 하면 깨끗하겠죠. 여기가 많이 가고 여기는 조금 갔죠. 그러면 안 돼요. 자, 여기를, 여기 적기선이 조금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여기 밑에 부분에 좀 있어야 돼요.
여기도 이렇게. 그 나머지 부분은 잘라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튀어나온 데는 이렇게 되고 잘라주세요. 이렇게 자르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자르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붙여. 여기도 이렇게 붙여도 상관없어요. 자르지 말고. 이거하고 이면하고 이면은 똑같아요. 여기는 우리가 할게요. 여기 봐보고 여기 앞뒤로 이렇게 됐죠. 이 부분 했으면 이 부분 똑같으니까 이 부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 했죠. 이 부분 했으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했어요. 그러면 지금 해야 할게 손잡이하고 손잡이 부분과 이게 백미러예요. 백미러하고 바퀴 할 거예요. 먼저 바퀴를 합시다. 자, 여기를 바퀴 부분을 먼저 자리를 잡을 거예요. 앞 범퍼가 이게 문이죠. 문인데 여기 문이 딱 열려야 되겠죠. 이렇게 열려야 손잡이가 되게. 필요해요. 그러면 여기 바퀴가 한이 정도 있어야 되겠죠. 이 정도. 이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바퀴가. 그리고 뒤에도, 뒤는 이제 상관이 없죠. 한이 부분이 한이 정도 있다. 그러면 뒷부분도 한이 정도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대가 맞으니까. 그리고 여기를 수평이나 수직으로 잘라갖고, 여기를 구멍을 뚫을 거예요. 자, 뒤도 똑같아야 되죠. 바퀴가 나오려면. 나무 젓가락이 나오려면 여기도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서 똑같은 자리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어떻게 했어요?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갖고 검지를 밀고 갔죠. 이 선에 끝부분에 이렇게 밀고 가는 거예요. 이 부분도 다시 이렇게 작업을 해주세요. 안 그러면 이걸 안 쓰면 여기를 재야 돼요. 여기가 뭐 3cm다. 5cm다. 그러면 5cm씩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번거롭겠죠? 쟤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손으로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칼로 붙여주세요. 구겨져요. 구겨져요? 이렇게 붙이면 돼요. 자, 종이라서 잘 구겨져요.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수평으로 자국을 살짝 내주세요. 여러 번 칼질을 하세요. 그러면 이게 칼질이 됐어요. 그러면 이걸 바퀴를 연필이나 볼펜 갖고 여기를 슉 넣어갖고 이건 뾰족하지가 않아갖고 우선 여기를 먼저 하세요. 수평으로 칼로 우선 자르세요. 살짝. 그 사이에 연필을 준비할게요. 자, 이럴 거예요. 연필을 여기가 구겨지니까 여기를 딱 잡고 이렇게 여기 구겨졌죠. 구겨지죠. 여기. 봐봐요. 종이라서 얇아요. 이게 구겨져요.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세요. 네, 뚫었죠. 여기도 구멍 뚫어주세요. 잡고, 여기를 잡고, 구멍 뚫어주세요. 돌려주세요. 안에 깊이 넣고. 힘을 주세요. 옳지. 잘했어요. 예, 구겨졌죠. 또 뒤도 똑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자, 해주세요. 시간 소중해요. 여기도 자, 구멍 뚫어주세요. 칼로 우선 자국을 살짝 내요. 수직이든 여기도 수평이든 자국 자국을 내갖고 내주세요. 자국 냈는데요. 반대로 가요. 그러면 십자형으로 합시다. 십자형으로 하면 더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십자 가로 세로. 좀 쉽게 들어가죠.
됐어요. 이제 나뭇가지를 가지고 여기가 이 부분이 7cm예요. 7cm에다가 7cm 그리고 바퀴가 골판지가 이게 한 1cm 간격이 돼요. 이게 1cm 되고 이 부분이 7cm가 돼요. 이 부분이 7cm고 이 바퀴가 1cm. 1cm의 여유분이 있어야지 얘가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여요, 바퀴가. 바퀴가 움직이죠. 근데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 이게 잘안 굴러가요. 그래서 이 안에 여유분을 1cm 정도 더 주는 게 좋아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7cm, 1.5, 1.5를 둘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7cm에다가 1.5 더하기 1.5니까 몇 cm예요? 14. 7cm에서 1.5, 1.5예요. 그러면 1.5, 1.5 더하면 3cm가 되고, 3cm에다가 7을 더하면 10cm가 되는 거죠. 그렇죠? 10cm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여기다가 연필 잡으세요. 10에다가 표시해 주세요. 여유있게 그냥 15로 할까요? 11cm로 할까요? 너무 넓은데. 12. 0.5 올라가죠? 12. 12는 너무 넓으면 이게 이렇게 돼버려요. 누워버려요, 바퀴가. 그러면 0.5를 더 주죠. 0.5. 그러면 10cm하고 0.5mm가 간 거예요. 이게 10cm 가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이 간 거예요. 작은 눈금으로 여기를 잘라줄 거예요. 톱질을 해도 되고, 이게 나무젓가락이 무르거든요. 칼로 해도 돼요. 근데 칼은, 힘이 딸린 친구들은 어른들 도움을 받아야 돼요. 칼로, 자, 이쪽 부분. 4면이죠. 이쪽 부분, 이쪽 부분, 이쪽 부분, 이쪽 부분. 4면을 이렇게 칼질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부러뜨리면 돼요. 아니면 그게 힘든 친구는 이렇게 톱질을 하세요. 톱질을 할때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에 이런 거 놓고, 여기에 놓고, 힘 주지 마세요. 힘 주면 이게 안 나가요. 나가려고 그래도 안 나가요. 힘주지 말고 쓱싹 앞뒤로 쓱싹 쓱싹 자, 칼질 하세요. 그 자국대로 여러 번 자국 이 상처 났겠네. 책상에 상처가 나면 안 되겠죠. 우리 책상도 소중해요. 너무 힘주지 마세요. 여러 번 하세요. 그냥 자 됐어요. 자 이쪽도 여러 번 힘주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하세요. 잠깐만요. 자국을 내면 책상도 자국이 나면 오랫동안 못 써요. 자, 됐어요. 또 여기도. 너무 힘줬네. 힘안 줘도 돼요. 자, 됐어요. 톱질하는 것도 재밌는데. 자, 됐어요. 그리고 톱질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아까 보여줬는데 이런 거 올려놓고 쓱싹쓱싹 하면 돼요. 이제 분질을 부러뜨려 봅시다. 부러뜨려 볼래? 가까이 대고. 옳지. 쉽게 되죠. 이게 물려서 그래요. 그리고 이 부분이 깨끗이 좀 되는 게 좋겠죠. 다칠 수 있으니까. 자, 손 조심하세요. 어른 도움 받아야 돼요. 어린이들은. 자, 이제 둥글둥글 서클서클 해봅시다. 골판지를 할 건데, 이게 골판지거든요. 자르는 걸 해도 되고, 그런데 우리는 직접 보여주려고, 자르는 걸 보여주려고 골판지를 큰걸 사용해요.
이걸 1cc 만들어 줄 거예요. 자, 1cc 하면 봐봐요. 여기가 1cm죠.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면 여기 1cm예요. 그러면 여기도 1cm예요. 여기도 1cm. 끝부분에서 1cm. 여기 끝부분에서 1cm죠. 그러고 연결을 할 거예요. 봐보세요. 자, 연결을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만들면 힘들겠죠? 이렇게 힘들지 않게 책상 모서리 있죠? 책상 모서리를 가지고 카메라장 잡아주세요. 네, 잘라버리고 보여드릴게요. 1cm 했던 거 우선 잘라버리고, 이게 두 개씩 필요해요. 그러니까 바퀴가 지금 두 개니까, 바퀴가 네 개죠. 네 개니까 4, 2, 8, 8개가 필요하죠. 자, 1cm라고 생각하는 어린이 잡으세요. 그냥 1cm, 1cm 찍어야죠. 자, 이 모서리죠. 책상 모서리. 모서리에다가 이렇게 대세요. 그래갖고 이렇게 대도 돼요. 좀 나와도 돼요. 자, 1cm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어림 잡아서 어떻게 해요? 엄지, 손, 연필을 잡고 검지는 이 종이 끝부분을 밀고 나갈 거예요. 그러면 빨리 자를 안 돼도 빨리 그릴 수가 있어요. 똑바로. 그렇죠. 또 1cm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어림 잡아서 이렇게 밀고 나가면 돼요. 밀고 나가요. 밀고 나가요. 그러면 자를 안 돼도 빨리 할수 있겠죠, 작업을. 이걸 자르면 돼요. 우리가 잘라놨거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갖고 잘라놨어요, 8개를. 자, 시작합시다. 자, 바퀴가 4개이기 때문에 8개가 필요해요. 하나씩. 둘, 넷, 여섯, 8개를 잘라놨어요. 자, 바퀴를 이렇게 하면 깔끔하죠. 이게 글루건이 없는 상태에서 하면. 근데 글루건을 이렇게 밖에다가 붙여놓으면 어때요? 느낌이 어떤 것 같아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건 깔끔하고, 이건 어떤 것 지저분해 같아요? 보여요. 약간 지저분해 보이죠? 시각적으로 보이니까. 이걸로 하든지, 이걸로 하든지, 결정은 자기가 해야 돼요. 근데 이건 빨라요. 이거 하기는 빠른데, 이건 조금, 힘들고, 우선, 글루건을 써야 되기 때문에, 계속 써서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인내심이 좀 필요해요. 그럼 그리고 지저분한 걸로 할래요. 다칠 수 있어요. 다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하고 싶다. 그런 친구는 여기에다가 끝부분에다가 여기 글루건을 쏘세요. 글루건이 막, 보이나요? 이렇게 글루건을 쏴갖고 이렇게 둥글둥글 서클서클 계속 하면 돼요. 이건 끝까지 둥글둥글 서클서클 둥글둥글 서클서클 둥글둥글 서클서클 둥글둥글 서클서클 둥글둥글 서클서클 둥글둥글. 여기 봐 봐요. 엄지 검지 위아래로 잡았죠. 엄지 검지로 돌려주는 거예요. 얘는 잡고 얘 형태가 움직여 버리면 안 되니까. 움직여 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를 안 잡으면 풀어지겠죠. 이걸 잡아줘야 돼요. 안 풀어지게. 여기는 꽉 타이트하게 잡으면서 이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끝부분에서 여기 싸면 돼요. 이렇게 싸. 이렇게 쏘고 나서 여기를 붙이고 하나 더 연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형태가 이게 마음대로 움직이죠, 이게. 왜냐면 안에다가 이 안에다가 글루건을 안 쌌으니까 형태가 지 마음대로 막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바퀴가 돌아갈 수가 없죠. 형태가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글루건을 제일 나중에 쏘는 거예요. 이런 방법도 있고, 그러면 전 그냥 깨끗한 걸로 할래요. 깨끗하게 하고 싶다. 나는, 이게 보이는 게 너무 안 이뻐요. 그런 친구들은 이걸 선택하세요. 이걸 하려면 글루건을 조심해야 돼요. 어른 도움 꼭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자, 이렇게 펴놓고, 하나하나 글루건을 쏴야 돼요. 너무 많이 쏘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여기 잡고, 타이트하게 잡으면서 하면 돼요. 글루건, 둥글둥글, 서클서클. 둥글둥글, 서클서클. 이렇게 하면 돼요. 좀 잡아주면서. 해봅시다. 자. 글루건을 써보세요, 한번. 이런 바구니를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글루건 집을. 시간은 소중해요. 엄마가 먼저 싸줄까? 그러면 네가 이걸 잡고 있어야지. 어? 위험하니까. 그래도 위험하진. 다쳐버리잖아. 대면 또 힘드니까. 잡아당겨줘요. 여기를 잡아당겨줘요. 여기 잡아당겨줘야지. 타이트하게. 너무 잡아당기면 종이라서 찢어지겠죠. 적당한 선에서 잡아줘야 돼요. 됐어요. 또. 자, 엄마하고 같이 하세요. 그러면 재밌을 거예요. 아니야, 잡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가 생겨갖고 자기 맘대로 놀아요. 자, 슛. 잡아주면서 둥글둥글 서클서클, 둥글둥글 서클서클. 자, 여기도 끝부분 손 넣으세요. 위험해서 안 돼요. 후 보세요, 마지막은. 네, 이제 됐어요. 안 뜨거워요, 이제 잡아도. 됐죠? 깔끔하죠? 깔끔한 거 한번 보여줄래요? 깔끔해요. 네, 글루건을 많이 쏘면 이런 게 푹푹 튀어나와요. 이게 하얀 부분. 자, 여기도 글루건을 살짝 해갖고 붙일 거예요. 사탕 같아. 사탕 같아요. 맛있는 메론 먹고 싶다. 메론 사탕. 녹차인데. 녹차 사탕이에요. 어른들이 좋아하겠네. 여기도 둥글둥글 서클서클 합시다. 자, 쏠게요. 자, 잡아당기면서 살짝 잡아당겨주세요. 여기를. 여기 가까이. 이렇게 합시다. 이제가 그 편하게. 이렇게. 그쵸? 어떤 게 편해요? 아까 그게 편해요? 그러면 돌려갖고 쏘는 거 보여주고 돌려서 하세요. 이렇게 여기 잡아요. 여기 잡아 당겨줘야죠, 살짝. 그리고 형태 이렇게 고정시키세요. 뜨거워. 자, 다시 쏩니다. 그렇지, 형태를 싫어요. 잡아주면서. 자, 슉. 여기 잡아 당겨주면서 해야 돼요. 됐어요. 길겠어요. 나가세요. 자, 됐어요. 자, 이번엔 여기를 써볼까요? 여기를 써볼까요? 아니요. 자, 잡아당기면서
동글동글 서클서클. 자, 여기 마지막. 자, 어, 불어요, 됐어요. 빨리. 후 불어주세요. 빨리 불어요. 잡을 수 없어. 여기 왜 바른 자, 거예요? 형태를 이제 잡아주세요. 그래도 아직도 뜨겁네요. 이걸 형태를 수평이 되게 잡아줘요. 수박 맛사탕. 수박은, 아니, 겉이 녹색이죠? 껍질이. 안은 노란색. 빨갛게 익은 수박 먹고 싶네요. 예. 예, 됐어요. 이걸 두개 만들어야 돼. 두개 만들어야 돼? 두개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반대쪽도 구멍, 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넣으면 돼요. 여기에다가, 봐봐요. 이걸 이렇게 해갖고, 반대쪽을 하면 안 되죠, 지금. 어딨니, 구멍아, 나와라. 어딨니, 제가 어딨니, 먹어버렸어요. 어딨니, 구멍아. 아, 여기 나왔네. 핏! 얼굴이 나왔죠. 여기에다 둥글둥글 서클서클 할 거예요. 네, 여기 봐보죠. 둥글둥글 서클서클. 이 상태에서 둥글 서클서클 해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여긴 조금 힘들어요. 인내심이 많이 필요해요. 자, 굵은을 쌓았고, 한번 불어주세요. 그러면 덜 뜨거워요. 그리고 굵은 쓸 때는 빨리 굽기 때문에 서둘러서 작업하는 게 좋아요. 뜨거워. 뜨거워요. 뜨거워. 따뜻해요, 이제. 뜨거워. 자, 둥글둥글 서클서클. 아우, 둥글둥글 서클서클. 이렇게 돌려가면서 해야 돼요. 자, 합시다. 해봅시다, 또. 자, 재미있게 둥글둥글 서클서클. 둥글둥글. 이걸 돌리면 돼요. 둥글둥글 서클서클. 둥글둥글 서클서클. 둥글둥글 한 사람을 잡고 한 사람을 돌리고 그러면 제가 되겠죠. 잡을게요. 둥글둥글 서클서클. 둥글둥글 서클서클. 이렇게 네, 잡아주면서 형태를. 자, 여기 이렇게 보여줍시다. 자, 해봅시다. 여기 쏘세요. 싹 쏘고. 자, 갑니다. 또 둥글둥글 서클서클. 둥글둥글 서클서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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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한 사람이 잡아주니까 돌리기 편하네요. 혼자 할 때는 되게 힘드는데 이게. 보구나. 여기 봐봐. 형태 잡아줘야 돼요. 자. 형태가 조금. 잡아주고 또 쏩시다. 둥글둥글 서클서클 합시다. 굵은 쏘고. 자, 거미줄이 막 열심히 쳐지네. 거미줄이 굵은. 자, 또 마지막 힘을 냅시다. 네. 둥글둥글 서클서클. 둥글둥글 서클서클. 자, 이제 마지막 하면 되겠네. 하나 더 연결해야 되는데 인내심이 많이 필요하죠. 멋진 걸 만들려면, 멋진 작품이 나오려면 인내심이 많이 필요해요. 둥글둥글 서클서클. 둥글둥글 서클서클. 됐어요. 자, 하나 더 연결할 거예요. 으아! 자, 여기 글루건 쏘고. 혼자 해볼까요? 아니요. 자. 어려워요. 자, 이렇게 놓고 쏘세요.
손 대지 마. 뒤에 또 묻었는데. 괜찮아요. 자, 돌려주세요. 손이 글루건 쓸때 오면 안 돼요. 위험해요. 쏘고, 쏘고 돌리고, 쏘고 돌리고, 쏘고 돌리고. 자, 둥글둥글 서클서클. 둥글둥글 서클서클 둥글둥글 서클서클 이쪽만 하고 네 반대쪽만 섞는 걸 보여드릴까요? 그래 그러죠 그래야지 우리 시간들은 되게 소중한 거예요 이 시간이 흘러가면 다시 안 와요 똑같은 걸 반복하는데 영상을 거기에다가 투자하면 안 되죠 그렇죠 왜요? 손을 쳤어요. 그래요? 미안해요. 자, 이게 고의가 아니었어요. 자, 글루건 밖에 있다가 쏴버릴까? 글루건을 쓰고 형태 잡고 형태를 잡아주고 잡아주면서 하면 돼요. 반대쪽이 튀어나왔어요. 이봐, 형태가 잡아줘야 되는데 안 잡아주니까 그래요. 여기가 쏙 들어갔는데 그래도 재밌네 모양새가. 글루건 심이 없어요. 글루건 심이 여기 한번 써보세요. 언제 다 써봤어요. 없어졌죠? 글루건 심을 가져올게요. 됐어요. 자, 글루건 심 반가워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모르는 친구들은 보세요. 여기를 그냥 넣으면 돼요. 글루건 심이 이렇게 다시 합시다. 여기요. 자,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와. 자, 돌릴 수 있어요. 자, 여기도. 아니, 이쪽만. 보세요. 끝이니까. 자, 이거 앞바퀴 됐죠? 완성됐어요. 봐볼게요. 잘 굴러가죠. 여유분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봐보세요. 네. 잘 돌아가죠. 자, 보이죠? 이게 이렇게. 좋아요. 잘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앞바퀴는 보여줬죠. 그리고 뒷바퀴는 한글로 할게요. 여기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돼요. 앞바퀴와 뒷바퀴. 이렇게 똑같이 하면 돼요. 자.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미러와 손잡이를 만들 건데요. 문을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손잡이가 있어야지 이렇게 잡아당기는 게 좋죠. 그리고 손잡이를 만들 거예요. 예, 백미러 만들고 싶은 사람은 또 백미러 만들고 이 앞에 전조등 이런 식으로 그려줘도 돼요. 자기가 그려줘도 되고 아니면 붙여줘도 되고 이런 식으로 붙여도 돼요. 뒤 후방등 있죠? 후방등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붙여주면 되고 번호판 이렇게 내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할 거예요. 자, 여기 손잡이 부분은 11자로 만들 거예요. 이게 쑥 들어서 안 나오네. 그러면 맞은편에서 쑥 손잡이가 있어야 돼요. 네, 푹 해갖고 11자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칼로 잘라줄 거예요. 자르는 선이에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없이도. 네. 자, 이거 11자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잡고 자기가 잡아야 돼요. 여기 잡으세요. 거기 잡으면 찢어져요. 그게 약해갖고 여기 잡아요. 아니, 이 저쪽 손으로. 잡고 여기를 잘라야죠. 이제 자르세요. 아까 안 깨졌다. 그래요? 응. 자르세요. 엄마가 잡아줄 거야? 응. 응, 찾아볼게. 그렇게 잘 하지 말고 한 부분을 우선, 옳지. 한 부분을 여러 번 자르세요. 그러고 칼날이 들어가면 이제 그거 하면 돼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손잡이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자르세요. 이것도 이렇게 자를 거예요. 칼같이 만들어갖고 이렇게 잘라주세요. 우선 어떻게 잘라야 하나요? 이 선대로 자르면 돼요. 자, 보여주고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잘 자랐어요. 여기도 뾰족하게 해주세요. 네, 이게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오, 잘 들어가네. 봐봐요. 여길 이렇게. 구겨졌다 이제. 한번 들어가니까 구겨졌죠. 이게 종이라서 잘 안 들어가요. 그래갖고 구멍을 크게 해줘야 돼요. 아까 잘 됐는데. 처음에는 잘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려고는 안 돼요. 이게 구멍이 되게 구멍이 커지게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여기를 이렇게 놓고 여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여기를 빠져나올 수 있죠. 그래갖고 여기를 딱 이렇게 접어주세요. 잡고 잡아요. 자, 이렇게 잡고 한 손으로는 잡고 얘를 여기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얘를
여기에다가 넣어주세요. 야, 들어가. 잘 시간이야. 들어가. 아, 들어갔네. 말잘 듣네, 얘는. 자, 넣어라. 이제 잡아줄래요? 뭘 잡아요? 여기를 잡아주는 거죠? 아니, 안 되면 이걸로 이렇게 빼주세요. 를 잡고 여기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 잘라주세요. 박스 테이프 말고 스카치 테이프로 해주세요. 뾰족한 데는 좀 잘라버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붙이나요? 자, 어디를 붙여야 될까요? 빠져나오지 않으려면? 네. 어디를 붙여야 될까요? 같이 동시에 붙이는 게 좋겠죠. 원래 글루건으로 붙여야 되는데 위험하니까 그냥 스카치 테이프로 붙일게요. 여기 안 붙어졌네. 넓게 하세요. 이거 하곤 안 돼요. 나와요. 또 떼져버려요. 떼졌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러면 안 되고. 방향을 틀어갖고 해줘야지, 그럼. 이렇게. 그러면, 아, 잘안 빠지죠? 자, 이게, 보기가 안 너무 이상해. 좋죠? 그러면, 이런 걸로. 자, 모양사에 나오게. 모양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네. 여기, 모양새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잡고, 이렇게 이런 것도 좀 우와. 자 뒤도 똑같이 할 거예요. 자 뒤도 여기 11자를 만들고 여기요. 11 가위 칼 잡으세요. 자 잡고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팍 까요. 힘 조절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죠? 구멍 내라 그랬죠? 이런 걸로 구멍 내요. 볼펜이나 연필 같은 걸로 구멍을 크게 해주세요. 네, 조절이 안 되었고. 이거 너무 적게 11자가 된것 같은데. 이게 아니야, 들어갈 잘, 정도로 응. 여기 샥 가버렸네. 자, 여기 이렇게 넣으면 안 되고, 먼저 여기 안에서 먼저 넣는 게 좋아요. 해볼래요? 자, 뾰족한 부분이 앞에 있게. 그 다음에 여기를 붙여버리죠. 이 안을 붙여버리죠. 빠지니까. 이렇게 하고 붙여버립시다. 아까 두 번, 세번 붙였죠. 이걸 접어갖고, 빠지지 않게 우선, 아, 그럼 아, 나올 수가 나올 수 없잖아요. 없네. 자, 그러면, 여기를 잡아줄게. 자, 예쁘다. 오! 여기 좀 잘라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커요. 네. 자, 잘라주세요. 쉽겠네. 자, 여기를 테이프로, 조금만. 테이프 준비해주세요. 저거 붙여야 돼요. 이거 갖고는 안 돼요. 여기를 붙여주세요. 꼼짝마! 이렇게 움직이지 마! 바로 붙여주세요. 여기는 모양새가 그런 대로 나온 것 같아요. 예쁘네요. 네, 나왔어요. 모양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잡아줘도 되고. 이제 백미로 하면 돼요. 여기 됐죠? 됐어요. 여기도. 이제 백미로 하고 번호판, 전조등 꾸며주면 돼요. 자동차 말고 이제 트럭을 할 거예요.
트럭도 한번 스케치 해보세요, 옆모습을.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 백미러를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백미러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자, 백미러는 중간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을 여기다 이렇게 하세요. 그리세요. 그리고 칼등으로 자국을 이 선을 내주세요. 자, 자기가 중간을 만들었는데, 이게 틀렸어요. 중간이 틀리네. 그러면 잘라주면 되는 거예요. 나온 것만. 자, 이건 맞았죠? 이제 전조등을 만들 거예요. 그려야 돼요. 나는 이 전조등을 거울을 아니, 전조등이 아니지. 백미러. 백미러죠. 백미러를 이 정도 할 거예요. 거울을 이 정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정도 해도 돼요. 자. 나이 정도 할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거울이 네모면 안 이쁘죠? 살짝 동그라미. 돌려줘요. 타운형. 타운형이 되게 살짝 해주면 이쁘겠죠? 잘라버릴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자를 거예요. 숟가락 같아요. 숟가락 같이. 그러고 이 부분은 이제 작기선을 만들 거예요. 칼등으로 우선 이 부분을 칼등으로 해주세요. 먼저 칼등으로 딱 접혀지게. 아, 힘 너무 많이 주면 이게 안 이뻐요. 우선 얘 잘랐어요. 이제 그럼 두개 나오겠죠, 형태가. 와, 엄만 다 계획이 있군요. 큰 부분부터 자르세요. 아니야, 그러면 구겨지죠? 이게 돌려서. 걱정. 옳지. 근데 여기 돌려갖고. 너무 조그마해서 잡을 데가 없어. 조심해야 돼요. 여기 자르세요, 먼저. 잘라버리고 가지. 또 올라오면 시간이 걸리니까. 다시 올라오면. 뒤에 거랑 이제 헷갈린다. 이렇게 이쪽으로 자르고. 여기 안 갔네. 끝까지 안 오니까 안 자르잖아요. 끝까지 가야지. 손 중간까지 이렇게 끝까지 가고 이렇게 잘라야지. 됐어요. 이게 숟가락 두 이렇게 개다. 숟가락 두 개가 됐어요. 이게 지저분하게 잘라야 돼. 이렇게 종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둘이 모여지면 힘이 생겨요. 그리고 이걸 자를 수가 없을 정도로 돼요. 이렇게 힘을 모아야 돼요. 무슨 일을 할 때는 서로가 힘을 모아갖고 해야 돼요. 그러면 이루지 못하는 게 없어요. 이게 아까 전기선 이렇게 칼등으로 해줬죠. 그때는 딱 이렇게 접혀져요. 백미러가.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집어넣을 거예요. 집어넣고 나서 합시다, 또. 그리고 아까 칼등으로 작업 안 했죠. 이렇게 내면 이렇게 지저분해져요. 그러니까 칼등으로 항상 이렇게 내줘야 돼요. 우선 칼등으로 내주세요. 한쪽은 안 했죠. 너무 조그매. 그 다음에 백미러가 여기에 있으면 좋겠죠. 여기에. 백미러가 여기에 있으면 좋겠죠. 여기. 자, 일자리 해갖고 넣어줄 거예요. 네. 이렇게 일자로 자르고 나서 그 안으로 넣어줄 거예요. 여기도 일자. 그러고 넣어줍시다. 자, 여기
칼통으로 잘라주세요. 칼로 칼로, 잘라주는 거요? 칼로 잘라주세요. 칼, 아, 칼통이 칼등이라고요? 아니고 칼이에요. 잘못 말했네요. 네, 됐어요. 여기도.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다 넣읍시다. 방금 했던 숟가락 같이 생긴 거. 여기다가 넣읍시다. 자, 넣어줬죠. 와, 됐어요. 됐죠? 멋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 안쪽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붙여야 되겠죠? 이게 끼니까 이렇게 자를 필요도 없이 스카치 테이프 여기 이렇게 붙이면 돼요. 붙여버리세요. 스카치 테이프. 됐어요. 잘했어요. 그러면 이쪽에 한쪽에 백미러 완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 면도. 자, 백미러. 여기를. 숟가락을 넣어줍니다. 여기 손잡이. 여기다 넣어주면. 백미로 완성. 여기 안에서 깎아줘요. 문으로 꺾어, 앞문으로 이렇게 깎아주면 돼요. 앞문으로 이렇게. 보이나요? 안 이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여기 앞문으로 샥 깎고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여기에. 붙여주세요. 됐어요. 그러면 백미러 완성이에요. 이제 그림 한번 그려볼래요? 붙일래요? 그릴래요? 그릴래요. 네, 여기 그리세요. 번호판도 그리고, 이렇게. 뭐, 자기 마음대로 모양을 내면서 그려주세요. 동그랗게 해도 돼요? 네, 그건 자기 마음대로예요. 전제등은 동그라미 모양이 해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모양을 동그라미 내시면 돼요. 할래요. 네, 하세요. 불쌍해 보이는 모양 됐어요. 여러 가지. 좀 진한 색으로 해주세요. 그래야지 보이죠, 다른 친구가. 이제 번호판 여기도 여기도 해야 되죠. 거기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기 자기 마음대로 꾸며주면 돼요. 뒤쪽도 해야 되나요? 네, 뒤쪽도 해야 되고 슥싹 슥싹. 안 나와. 안 나와요? 나온다. 짠. 뒤도 해주세요. 그럼 완성이 됐어요. 뒤도 해야지 완성이에요. 번호판 해야죠. 번호 자기가 번호판 오면은 오픈. 오픈으로 했대요. 네, 기발한 멋지죠? 아이디어예요. 근데 숫자가 들어가야 돼요. 번호판은 항상. 그래요? 예, 숫자가 여섯 개는 들어가야 돼요. 숫자 하나하고 우리 글자. 짠. 조금 크게 해도 안 되고. 나온다. 여기. 안 나와요? 네. 예, 거기 잘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안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코팅되어 있고. 이게 코팅되어 있고. 됐어요? 잘안 보여.
그럼 완성이 됩니다. 완성됐어요.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이것은 조회수가 높아지면 그 뒤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이게 자석, 이게 자석하고 그런 핸들 같은 거 안에 내부는 딸 말, 은지의 말대로 조회수가 많으면 다시 올리겠습니다.